아니라면 자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라는 말일까요? 바로 우유예요. 냉장고에 하나씩은 꼭 있는 우유가 주인공. 우유가 기력 회복과 면역력 회복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제 흔히 그냥 마시는 우유가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냥 합니다. 그냥 먹어도 좋은 우유를 여름철 보양식 레시피를 통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의 재료들. 자, 보아하니까 뭐 이거 삼계탕 재료 같은데요. 조리할 때 쓰인다는 우유, 도대체 이게 언제 들어갈까요? 자, 그런데 그때 닭을 꺼내는 전문가. 찹쌀을 한 컵으로 한 컵. 근데 마지막으로 우유 한 컵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푹 끓인 육수에 우유를 붓는 거였습니다. 예, 이 육수에 우유를 넣으면 담백함과 또 부드러움이 배가 된다는데요. 속을 뜨끈하고 개운하게 만드는 네. 삼계탕 크림 리조또 완성. 이색적이네요. 네. 자, 삼계탕 요리가 이열치열이었다면 이번에는 속까지 시원해지는 우유 콩국수. 저지방 고단백질이에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노화를 방지해줘요. 그래서 우유와 콩을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겠죠. 네, 이 콩을 불리고 삶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두부와 우유, 미숫가루만 있으면 준비 끝! 고소함은 두 배, 수고는 반으로 덜 수 있다는 우유 콩물. 자, 이렇게 처간된 우유 콩물을 소면 위에 부어주기만 하면 고소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우유 콩국수 완성! 맛있겠네. 예. 자, 이번에는요, 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마늘과 우유의 등장인데요. 걱정돼요. 자, 마늘의 매운맛을 빼기 위해 약 10분 정도 마늘을 물에 넣고 끓여줍니다. 이게 푹 으깨질 정도로 익혀지면 마늘에 우유를 붓고 기호에 맞게 꿀을 첨가한 뒤 믹서에 곱게 갈아줍니다. 이 피로를 풀어주는 마늘과 몸속의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우유야말로 면역력을 위한 환상의 궁합이라고요. 자, 이번엔 커피 편입니다. 얼음이 녹아 맛이 싱거워진 커피 뭐 다들 드셔보신 네. 적 있으시죠? 네, 에스프레소를 직접 이렇게 얼려서 사용하면 고민 끝!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에스프레소 얼음에 우유를 넣어서 만든 큐브 라떼는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다 먹고 난 커피 얼음은 슬러시처럼 잘게 부셔서 맛을 봐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 녹아도 맛이 변함이 없는 시원한 아이스 큐브 라떼 한 잔 어떠세요? 기력 회복을 위한 우유 활용법. 자, 여기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국산 우유인지 수입 우유인지를 확인할 것.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요. 바로 이 마크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K-밀크라고 100% 원유를 사용한다는 이 인증 마크예요. 이거를 꼭 알고 드시면 좋습니다. 네, 치즈, 요거트, 아이스크림인 유제품에도 표기가 되어 있다는데요. 할 때 K-마크를 네. 꼭 확인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아,